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 인생 첫 쿨톤 메이크업이라고 하면서 영상 올렸었는데 너무너무 창피하게도 웜톤이었죠? 제가 썼던 제품들이 전부 다 웜톤 제품이라고 댓글로 알려주셨더라고요. 제가 인생에 남을 흑역사를 만든 것 같아서 너무 신경이 쓰여가지고 이번엔 진짜 쿨톤 메이크업 제품들을 별품을 팔아서 직접 가서 구매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확실해요? 이번에 또 웜톤인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제 주변에 여러 메이크업 장인들과 화장품 직원분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 영상의 댓글도 꼼꼼히 다시 한번 읽어보고 왔는데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일단 쿨톤 제품들이라 하면 약간 푸른빛? 보랏빛이 도는 것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들고 왔습니다. 그럼 일단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커먼 얼굴을 하얗게 먼저 만들어볼게요. 아! 그리고 렌즈가 갈색이었던 게 아쉽다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렌즈도 회색으로 끼고 왔어요. 오늘 너무 메이크업 영상을 찍기가 싫었는데 왜냐면 눈이 이렇게 쌍꺼풀이 이렇게 이상해져가지고 이쪽만 너무 찍기가 싫었는데 기다리실까봐 그냥 찍기로 했어요. 팩트가 끝났고요. 이제 컨실러로 이마 한번, 코 한번, 다크서클. 근데 이거 했는데 이게 더 잘 어울리는 거 어떡해? 그러면 이것만 하고 다녀야지. 근데 나는 내가 쿨톤이 아닐 것 같아. 별로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일단 해보겠습니다. 한 번도 안 해봤지? 해본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지. 너무너무 창피한 거지 뭐. 자, 이렇게 컨실러도 끝났습니다. 자, 이제 파우더로 얼굴을 뽀송뽀송하게 만들고 됐고요. 됐고요. 자, 이제 턱을 깎아줍니다. 자, 이렇게 세게 눌러주면 됩니다. 자, 이쪽도 반대쪽도 똑같이 방에다가 계란물을 칠하듯이 자, 됐습니다. 어때요? 참 쉽죠? 죄송한데 남자친구 커버 메이크업이 아니에요. 제 목소리로 할 거예요. 방을 속은 사람이 있을걸? 자, 이제 여기랑 여기는 쉐딩을 할 거예요. 네, 이렇게 콧대를 만들어줬고요. 블러셔는 김윤지, 제 친구 김윤지님이 사주신 맥 스윗 이너프를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블러셔까지 했는데 티가 별로 안 나네요. 왜 했는지를 모르겠어. 다음에는 눈썹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브로우도 갈색을 쓰면 렌즈 색깔이랑 안 어울리니까 그레이 색으로 선... 안 어울려. 역시 여보는 못하는 게 없어. 색깔이 이렇게 패러디가 있네요. 회색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그레이였거든요. 아, 올리브 그레이. 올리브 그레이. 이 시커먼 색으로 선을 그리고 헐. 왜 그렇게 진하게? 처음 써봐서 이렇게 진한지 몰랐지? 죄송한데 웃지 말아주실래요? 그거 같아. 강아지한테 매직으로 눈썹 치우는. 괜찮아요. 저희 구독자분들은 제가 화장을 잘한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미 웜톤 메이크업을 해놓고선 쿨톤 메이크업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영상을 다시 찍고 있는 이 상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영상 하나만으로 이미 내 화장 실력이 다 뽀록이 났기 때문에 아무도 저한테 화장에 대한 기대를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괜찮아요. 눈썹을 짠 것처럼 그려도 전 괜찮아요. 이제 눈썹을 좀 비벼서. 와, 이거 지워지지도 않네. 어떡하면 좋아. 자, 갑자기 짱구가 됐는데 정말 화장은 너무 어려워.
아, 이제 눈썹은 끝났고요.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금방 가서 사온 거예요. 이게 쿨톤 제품이 맞는지 친구한테 직접 카톡으로 사진 찍어서 확인까지 받은 쿨톤 섀도우입니다. 나 색깔이 네 가지가 있는데 저는 뭘 써야 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일단 이걸로 베이스를 하고 이걸 칠하고 일단 그렇게 해볼게요. 전 지금 너무 걱정되는 게 이렇게 다시 찍었는데도 쿨톤이 아닐까 봐. 이렇게까지 했는데 쿨톤이 아니면 나는 정말 어떡하지? 오늘은 다 확인했다며. 아 진짜 다 허락받고 샀거든요? 근데도 아니면 그럼 내 잘못이 아니지. 그 확인을 해준 사람 잘못이지. 제 잘못이 아니에요. 베이스는 발랐고요. 아니 난 도대체 이게 왜 두 개가 돼 있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이게 왜 이렇게 두 개로 돼 있는지. 아니 그런데 이것도 반반이 아니야. 뭐지? 일단 이걸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섀도우가 무슨 이렇게 연보라색이지? 이거 잘못하면 우리 할머니 화장처럼 보일 수도 있겠는데? 뭔가 잘못돼가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있어요 지금. 뭔가 이상해지고 있어. 어색해서 그런 건가? 뭔가 이상하지 않아? 안 해봐서 그런 걸 거야. 어색해서 그런 거겠지? 이게 맞나요, 여러분? 난 섀도우가 끝이 났고요. 글리터도 새로 사왔습니다. 얘는 아예 하얀 글리터예요. 글리터가 뭐야? 반짝이. 뭐야, 지금 나 시험해본 거야? 내가 설마 말도 모르면서 나 너? 어. 니네 바르는 거 아닌 거 아니야? 아닌데? 입술에 바르는 거 아니야? 누가 글리터를 입술에 발라? 좋아. 무슨 일이야 이게? 너 눈에 발라봐. 진짜 따가워. 죄송해요. 시원한 거였나? 이렇게 눈 밑에 글리터도 발라줬습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립을 발라줄 건데요. 이건 제가 선물로 받은 거고요. 누가 줬는지 까먹었어요. 아직까지는 별로 쿨톤 립의 느낌이 없는데 제가 이거를 사왔습니다. 방금 전에 가서 보세요. 이건 진짜 확실한 쿨톤 립. 초점이 맞죠? 완전 자주색이야. 자 어떻습니까? 근데 폼 소장이랑 별로 다른 거 못 느끼겠는데? 나도 좀 그렇게 생각해. 그냥 달라진 건 눈에 반짝이 정도? 네, 아이라인이랑 마스카라만 남았는데 저 아이라인도 새로 사왔어요. 거의 갈색 아이라인만 쓰는데 제가 검은색으로 사왔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여러분 이게 맞죠? 맞겠죠? 이제 마지막 마스카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쿨톤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어떤가요? 이번에 진짜 맞아야 돼요. 야 근데 별로 진짜 다를 게 없는데? 조용히 안 해? 오 아니야 달라. 좀 더 세 보여. 정말 너무너무 후련해요. 이제 제가 그 웜톤 메이크업 영상 올리고 나서 반성을 되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아 내가 너무 얼굴에 신경을 안 쓰고 살았구나. 내가 화장을 너무 대충 하고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배우지도 않고 살았구나. 그래서 저는 앞으로 화장을 열심히 배워서 화장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여러분께 예쁜 모습만 보여드릴 수 있도록 이번 영상을 계기로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오늘 저의 정말 정말 진짜 쿨톤 메이크업이 끝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쿨톤이 아니라고 생각 들면 뿅. 댓글에 달아주세요.